포항 불교계가 포항에서 태어나고 주석하며 수행했던 26명의 역대 조사를 기리는 달해제를 봉행하고 선사의 정신을 이어 지역 불교 발전을 다짐했습니다. 대구지사 안홍규 기자입니다. 포항 문수사에 지역에서 태어나고 주석하며 수행했던 역대 조사의 진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해공 의상 원효, 향곡 선사 등 26 선사의 정신을 기리는 자리로 포항 불교계가 10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포항 문수사에서 제10회 선사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오늘 엄숙한 달해의식을 통해 옛 선사들이 보여주신 자리타 행으로 상거보리 하화중생 하신 깊은 뜻을 새기며 우리 지역의 발전과 안녕을 조사전에 기원드립니다. 달해제에는 불국사 승가대학 원장 덕민대종사, 포항불교사함연합회장 덕화스님을 비롯해 연합회원 스님과 정관계 인사가 참석해 선사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불국사 승가대학 원장 덕민대종사는 항상 깨달음의 정진을 이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발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차 한잔 속에 불심과 타심과 나의 청정한 마음이 녹아내려서 한 모습으로 비추어갈 때 비로소 달의 의의가 갖춰지고 선사 달해제는 3기 의례를 시작으로 관음사 진여합창단의 육법공양, 위덕대학교 전법원장 보성정사의 봉양제문, 회원사 법광스님의 추모사, 발언문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달해제에 이어 문화공연과 바자회 등 지역 사찰 신도들이 화합하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포항 불교계는 지역 역대 선사의 정신 문화와 사상, 업적을 기리며 지역 불교 발전과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